다시 한번 산체스에게 기회가 넘어간 상황입니다. 안으로 포쿠션 공격. 자, 길게 돌아서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득점. 한 박수갈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옆으로 돌리기. 물 흐르듯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체스의 득점 행진. 산체스 좀 치겠는데요. 산체스가 지금까지 이제 34점을 추가하면서 유럽 팀도 드디어 400점 고지를 넘어섰고요. 자, 지금은 리버스 엔드까지 올라옵니다. 네. 진짜? 자, 지금은 옆 돌려치기. 거의 실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산체스 선수입니다. 지금 산체스 선수의 흐름이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 완벽하게 이적구 위치가, 자 보시면은 1적구 위치 설정 좋았고 2적구 원만하게 비슷한 모양. 흰 공이 조금 더 내려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럽게 짧아지나요? 짧았어요. 이렇게 입사각이 플러스 출발일 때는 어느 정도 바깥 돌리기에서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전 이 공격에서 거의 일자 형태의 출발각에서는 조금 더 임팩트가 강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팁이 될 겁니다. 3뱅크 샷으로 가네요. 코너 겨냥 5 쿠션으로 돌아갑니다. 들어갔어요. 제가 이 경기에 앞서서 유럽 팀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모두 70점 이상을 득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옆으로 돌리기 두툼하게 다시 들어갔어요. 산체스 선수가 공타를 기록한 게 무려 6이닝 전입니다. 초클로와 사이그너 선수가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최성훈 선수가 마지막 주자로 나올 것 같은데요. 옆으로 돌리기. 완벽합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3연속 득점. 신중하게 각도를 살폈던 다니엘 산체스. 넣어치기로 갔어요. 그리고 길게 뽑아냅니다. 네. 또 한 번의 4연속 득점. 지금 현재 26점의 차이로 리드하고 있는 산체스 선수인데 감을 자아냅니다. 산체스 특유의 표정이죠. 예. 조금은 길다 할 수 있는 공격이었는데 행운이 좀 따랐어요. 안으로 짧게. 아, 또 들어갔는데요. 심상치 않습니다. 다니엘 산체스. 유럽 팀이 역전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구로 말하면 약 10분이 남았는데 후반전 10분 남았는데 10대 0이다. 그 정도인가요? 그 스코어를 어떻게 역전합니까? 예. 어려운 스코어죠. 하지만 지금 산체스 선수가 그 상황에서 지금 일단은 골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승패를 떠나서 이렇게 좋은 경기력 보여줌으로써 산체스 선수 아직 충분히 당구 팬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요. 계속되는 포지션 바깥으로 돌리기 얇게. 자, 키스 완벽하게 배제시키고. 좋습니다. 다니엘 산체스 또 한 번의 득점. 연속 7점. 자, 바깥 돌리기 부드럽게 한번 갈까요? 강하게 갈까요? 바깥으로 돌아서 다정한
선수죠. 그렇답니다. 자, 연속 득점을 이뤄낸 하정환 선수고요. 아, 유럽 팀의 거센 추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선신 아나운서가 어떤 선수를 만나보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Thank you. 네, 지금까지 에드맥스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자, 산체스 선수의 경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맥스 선수의 표정이 조금은 긴장이 풀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 전 이닝에 허정환 선수 빗겨치기.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또 빠져나갔거든요. 명예 선수를 만나보겠다고 합니다. 나와주시죠. 네, 대회 내내 친형제 같은 케미를 보여준 김행직 선수와 허정환 선수인데요. 김행직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직 선수에게 허정환 선수는 어떤 형인가요? 네,만 사람이 참 좋아요. 그렇죠. 예. 당구할 칠 때만큼은 조금은 냉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외적인 부분에서는 김행지 선수가 바보의 형이라고 할 정도로 나이 어린 동생들하고도 참 가깝게 많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후배들이 뭐 위축되지 않고 어떤 스포츠든지 간에 선수 생활이 롱런할 수 있는 스포츠 아닙니까 당구가? 예. 그러면 동생들은 나보다 더 잘하면 안 된다는 또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너희들은 너희 후배니까 내가 조금 더 잘하고 너희들이 올라와야 된다. 그러나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 하지만 그런 허정환 선수 지금은 계속해서 산체스에게 점수를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번 이닝도 산체스 4득점. 김혜지 선수 말대로 이번 경기는 바보형. 자 5연속 득점 가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오 지금은 오 나가지 않았어요. 오 나가진 않았습니다. 아 산체스 선수가 여차 하면 이 공 받으려고 준비 다 마쳤는데. 네. 예. 하루에 하나씩 진기명기 보여주는 산체스입니다. 네. 그만큼 큐를 세웠기 때문에 튀어 나갈 수 있었거든요. 오 야, 지금 모서리 맞고 들어갔어요. 예. 아직까지 파울 아니에요. 이런 예술구도 있거든요. 강하게 쳐서 예. 내 주머니 포켓에다가 수구를 넣는 예술. 제가 보고 있는 각도는 공이 그냥 거의 붙어 있는 느낌. 그렇죠.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 장장 단으로 가는 더블 쿠션 빠른 진행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좋았군요.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어때요? 제 예측이 정확히 맞지 않습니까? 예술이십니다. 아? 자. 오, 마지막에 리버스 엔드로 올라오는 더블 쿠션인데 그만큼 내 수구에 힘이 전달이 스피드가 전달이 돼야만이 직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배치였습니다. 자, 지금 바깥으로 이번에도 좋습니다. 네. 연속 득점. 몇 점 남지 않았어요. 자, 길게 세워 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 빈틈으로 밀려야 돼요. 밀려야 돼요. 들어가나요? 허정환 만들어냅니다. 네. 이제 허정환이 마지막 본인의 쇼타임을 통해서 이 경기를 닫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적구 두께와 약 원팁의 여계전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진행하는 빗겨치기 길게 세워치기. 아. 자 빗겨치기. 이게 들어간다면은 또 한 번의 옆돌려치기 가능한데요. 좋습니다. 자 만들어 갑니다. 자 조명우 선수 마지막 한 자, 마지막 한 점을 향해 허정환 출발합니다. 됐어요. 천천히 내려가면서 해냅니다. 5점째 허정환이 만들어 냈습니다. 마지막 순간 6연속 득점으로 또 허정환 선수가 아시아 팀 동료들의 기대에 결국은 부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산체스 선수가 다소 좋은 경기를 보여줬지만 마지막에 허정환 선수의 이 정확한 설계 그리고 수구 컨트롤 멋진 공격 잘 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함께 해줬던 조명호 선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